A special time for those who express their love for the artist through VLive. We welcome you to the Remember Party. First of all, the 2019 Global VLive Top 10, which received your warm support and love. Let me introduce the glorious winners to you.박수. 인사해주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단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아, 네. 네네. 인사하고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올해도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 자, 개인 인사해 주시죠. B씨부터.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귀염둥이 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귀염둥이죠? 없는데, 이거 뭐.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호흡! 제이 호흡입니다. 네. 좋아요. 네. 와, 하이. 자,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도 보고 있죠? 야, 네. 들어왔어, 보이지? 아, we are BTS! 예, 예. 헤이. 아, 재밌네요. 네. 네. 아, 권희 씨. 어떻게? 그러니까 시상식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자,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네.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멋있어졌어요. 저희 재작년에 추운 겨울에 떨면서 그죠. 캡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네. 수가인 캡장이 기억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요 시상식 이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뵙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뭐 탑10 안에 들었다고 또 네. 그렇죠. 맞아요. 3년 연속 네 선정됐습니다. 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아. 저희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여러 시상식에서 팬분들을 또 만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그렇죠. 저희가 또 떨지 않고 이렇게 힘내서 목이 메이는군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목이 메이지 않을 그러니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객석을 밝혀주는 우리 아미밤이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과 뭔가 같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네. V 응원봉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응원봉? 그게 뭔가요? 정말 궁금한데 그 V 응원봉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궁금한데 저희도 한번 그렇습니다. 켜보겠습니다. 네. 자, 네, 한번 여기 있구나. 예. 네. 자, 켰어요. 네, 저도 켰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어플인 네. 것 같아요. 네. 어플이에요, 어플. 네, V 응원봉이 일단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겠네요. 와우. 가져왔을 때. 신기하지 않나 이거?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터치 한번 돌아갑니다. 와우. 터치 한번 돌아가고.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손 안에 착 감긴다는 거. 그렇죠? 아, 착 감기네요. V 아미밤 진짜 귀엽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미들이 갖고 있는 V 아미밤을 V 아미밤이니까 좀 이상하네. V 아미밤을 마음껏 흔들 수 있게 짧은 응원법 영상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 응원법 알죠? 아, 알죠. 기본 아닙니까? 같이 해볼까요? 네. 모두 켜주시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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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갑니다. I'm proud of it. 난 잘 없네. You're out of it. 와! 야. 아, 여기서 항상 해줘야 된다고.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I'm never gonna change. Straight up. 하나. 자. Talk it, talk it, talk it. Do what I do. You can know,
아니야? 아니야. 박수! 자! 자! 자, 다 같이! 다들 응원법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야 이게 네. 뭐 하려고 해서 문제지. 네. 아 이 V 응원봉이 되게 잠시만요. 아 근데 V 응원봉이 나옴으로써 판매량이 줄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네. 네, 요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제이홉 씨. 근데 팔은 안 무거워서 좋다. 네. 그렇죠. V 응원봉을 사용해본 소감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일단 너무 간편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그 응원봉이란 게 네. 열심히 흔들다 보면 앞사람 머리를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요건 때리지 않아요. 네. 아. 작아요 일단. 네.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만 명이 넘는 분들을 떼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이거는 그거 안 돼요. 그 컨트롤러로 해가지고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아, 여러분 실제 아미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네. Yeah. 뭐 근데 이게 있다고는 해도 사실 현장에서는 실제 아미밤이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급적 이제 둘 다 좋은 걸로 합시다. 이게 이런 거 둘 다 들어. 한번 식당에 좋지. 양쪽에 양쪽에 들어. 양쪽에. 일단 여러분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시작합시다. 시작해 주세요. Let's go. Let's go. 네. Let me proceed with the award ceremony. As a global artist, BTS won awards in four categories. Let's look at the first award category. 좋은 말씀이네. 2019 Global V Live Top 10. Video of the Year is a prize awarded to the artist who was selected by Global Fan Vote among the top 10 broadcasts that recorded the most play counts in V Live in 2018. 남들 체크할 때 같이 체크해야 된다고. 네. 와, 뭐야? 뭐야? 깜짝 놀랐네. 어, 이거 오랜만이네요. 돌아오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근데 이 친구 반갑죠? 반가운 친구예요. 오랜만이다. 얘 이름이 뭐? 원래 얘의 용도는 뭘까? 뭐에 그게 나도 궁금해. 이게 원래는 이제 로봇 청소기예요. 아 진짜? 아... 그래?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 와우. 도서관용 로봇이래요. 도서관용이요? 도서관용. 아 책 갖다 주는. 아, 자, 지금 트로피가 되게 독특하네요. 네, 이게 안에 트로피가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안에 있어요? 아 있네요. 오, 와, 야 금이야 금. 야, 이렇게 손가락 부분을 야... 네, 빼면은 잘 빠진다고 합니다. 진짜 안 빠진다. 야, 이거 몇 돈짜리인가요? 와. 네이버니까 조금인가요? 아, 브론즈 아니, 손가락 아, 부분을 브론즈예요? 아니, 빼서. 오, 야, 진짜 무겁다, 이거. 뭐요? 자. 와, 진짜 무겁다. 네. 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사방에서 사고가. 자, 정우 씨, Video of the Year. 어떤 소감을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어, 지금 눈물 나옵니다. 눈물 아, 나옵니다. 지금. 나와요? 눈물 나와요, 지금. 나와요, 눈물 나와요. 울지마 빠지마 네. 수강처럼 울어요. 야 이거 고개 숙여야 된다고 이거 어깨 해줘야 된다고. 네 아무튼 이거는 이게 조회수가 많은 이제 10개 영상 중에서 정말요? 이제 투표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상이기 때문에 네. 이 무게만큼 네. 앞으로도 네. 좋은 V앱 좋은 라이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좋습니다. 이상은 이 아미 여러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아직 여러분들 받을 상이 그렇죠. 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더 있어요? 네. 네. 어떤 상일지 궁금하네요. 네. It seems too early to celebrate the award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awards left for BTS. I will continue with the second award category.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인 것 같아요. 2019 Global V Live Top 10. Uh-huh. Best V Original Variety Show is a okay. prize awarded to the artist for the broadcast that is selected by Global Fan Vote among the V Original Entertainment aired in 2018. That's Congratulations right. okay. on winning the award. Okay. 자, 어떤 부분이지? 초록색 과일 초록색. 수박! 수박!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근데 저 진짜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기립박수. 자, 비형이 지금 염력을. 염력을. 오. 그래서 서투르기. 오. 자, 들어주시죠. 아. 준비! 준비! 아, 좋아요. 자, 진영 형, 트로피 열어주시죠. 트로피 열겠습니다. 자, 이게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싼 트로피예요, 엄청. 손가락 부분으로. 여기. 이 정도면 거의 엑스칼리버 아니야? 뽑아내야 된다. 진영, 손이 다 급해. 자, 앉아주세요, 여러분. 자, 베스트 위. 오리지널. Best V original. 제가 보니까 요거는 이제 V앱 오리지널 프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V앱만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베스트. 아. 네. 달려라 방탄이 이룬 쾌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핫하죠, 달려라 방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달려라 방탄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고 달려라 방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해보지 못할 것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가 참 진짜 좋은 컨텐츠고 좋은 촬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떠나서 이제 사실 달려라 방탄은 저희끼리도 이렇게 촬영하는데도 너무 재미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자, 태영 씨. 혹시 이 V 오리지널, 특히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팬분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어필하고 싶으셨는지. 아, 네, 저 같은 경우는요, V 오리지널을 통해서 이제 아미분들한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어요. 친숙한 이미지. 친숙한 이미지, 형이 말한 친숙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저희가 한번 펜션에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저희들끼리 보드게임을 한다던가 그런 저희들의 이제 사소한 일상들을 아미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거리감이 좀 더 좁히지 않았나. 좋습니다. 멋있는 그쵸? 답변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저희가 브이라이브 할 때마다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하트만으로도 정말 감사했는데 무엇보다 이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미들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브이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입니다. 아, 요거 약간 프롬포터가 약간 이 속도의 이 지체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퍼링을 이해해 주시겠고요. 네. 실시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멤버들이 꼽는 비디오 of the year. 올해 비디오는 각자 어떤 비디오를 꼽고 싶은지. 아, 올해 비디오. 올해죠. 네, 올해. 올해. 그냥 2018년이죠. 2018년. 네. 아, 한 명씩 말해 주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다들 생각을 하죠. 어떤 게 있어요? 본보야주도 있었고요. 네. 저희 단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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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어떤 특정한 편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래, 그럼요, 그럼요. 저희 배드민턴 할 때. 재밌다. 그게 바로 펜션 편 아닌가요? 네, 그, 맞아요. 펜션 편. 했던 인트로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 2018년 동안 걸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방송이 네. 2019년 됐구나. 네. 나갔던 것 중. 놀이동산 비디오도 재밌었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이요. 그 저희 뭐 방탄마을. 맞아요. 네. 아, 파랑마을. 파랑마을인가요? 네. 파랑마을. 네. 그 편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편을 뛰어넘을 그 달려라 방탄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또 네. 스포를 하자면 멋있는. 잠시 앞에서 이래요. 아, 네? 조용하네요. 레전드만 나옵니다. 스포하지 말래요. 맞아요. 네. 아, 이러면 또 팬들 기대한단 말이야, 아미들. 스포하지 말래요. 사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팬 여러분도 저희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일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1년 동안 했던 브이라이브를 되짚어 볼 겸 간단한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가 했던 브이라이브 중에서 소리만 듣고 어떤 장면인지 맞춰야 하잖아요. 아, 이런 거 이제 달방에서 네, 그걸 다시 할 겁니다. 과연 저희 중에 소모즈급의 청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 누구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퀴즈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그렇죠, 시작해보죠. 가요! 오케이! 좋아요. 가자. 문제 주세요! 이런 거.
아, 와, 맞습니다. 제이 형님, 나 이거 알 것 같아.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제이 형 아니야? 뭐죠? 제가 또 이제 방탄 달려라 방탄 진짜 자주 봤었거든요. 애청자군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 야유회 할 편에 했었을 때 네. 저희가 노래 불렀을 때 그때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누군가요? 누구 목소리예요? 저는 멤버들에게 맞출 기회를 드릴게요. 재욱 씨 아닌가요? 아닙니다. 재욱 씨가 아니라고. 근데 아, 목소리가 확실히 그 약간 에코감이 들어간 게 지금 뭔가 그냥 말한 목소리는 아니고 뭔가 마이크로 된 목소리긴 하네요. 뭔가 동굴에 있는 네. 느낌이 들었는데요. 뭘까요? 한 번만 더. 저희 팀이었어요. 형 팀. 우리 팀. 여행을 떠나요. 맞습니다. 자, 요건 요거까지 사실 연습 문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리허설 때 했었거든요. 네, 너 연기 되게 잘한다. 야, 너 맞춰. 장난이다. 야, 야 너 연기 올해 연기 잘하네. 이거 참. 올해 연기상. 올해 연기상 봐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그렇죠. 자, 랩몬 형의 목소리였어요. 달려라 방탄 56편인가요? 아니 저는 이걸 제 에피소드 56. 아 에피소드 56. 제 걸 듣고도 내가 내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저도. 나 처음에 허비 형. 아 이번 연습 게임은 뒤에 예시 게임이죠. 예시 게임. 확인하면 네. 시간이 되어서 네.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진짜 문제죠. 그렇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가시죠. 문제 주세요. 나 이거 알지.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너가 때리는 거 아니야? 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정확히. 자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네. 맞은 거야. 어떤 앨범이죠? 아 근데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들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한 번만 네. 왜냐면 내 목소리가 겹쳤어. 네.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확실하긴 한데. 하나 둘 셋. 아 이건 제가 알아요. 야, 맞은 거 이거는 이거는 허영이 맞춰주세요. 화양연화 우리 불타오르네 컴백. 그죠 컴백 라이브 때 했던. 아니야. 2018년 비디오 거기 펜션 놀러 갔을 때 그 너네 이거 아 그렇네 그거구나. 네. 방금 그 목소리 똑같아요. 이거랑. 아닌데 그 때리는 소리가 그거 맞는데? 때리는 소리까지 기절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 그 맞아 저 아까 나왔던 그 편에서 그것도 아마도 야유의 확인했어. 제이홉이 엉덩이 맞는 소리. 네. 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슈가 씨. 야유의 편에서 제이홉이 엉덩이 맞는 소리. 야유회 편에서 제이홉이 엉덩이 맞았을 때. 아 근데 맞나요? 이거 디테일하지가 못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나요? 아마도 야유회에서 우리가 무슨 그래 맞네 이거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정국 씨가 제이홉 볼기 때리는 소리. 아. 볼기를 때렸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웃겼던 게 저희끼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진영이 진짜 나가죠 옆에서 웃고 있어요. 그게 진짜 웃겼어. 참 저 볼기 때리는 게 뭐라고 그렇게 웃긴지. 저럴 때가 있었네요. 네.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또 있나요?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뭐야 누구야? 아 이거 진영이야. 진영이 졌다고 옆에서 제가 웃은 것 같은데요? 안 돼. 안 돼야 저게 소리가? 슈강 목소리 아니야? 나도 슈강인 것 같은데. 안 돼 아니야? 아니 진영 그 목소리 긁을 때. 나 이게 최근에 한 것 같은데 이거. 형 목소리 아닌가요? 자 힌트. 야유회를 떠나던 차 안에서 난 소리입니다. 알겠다. 못 받은 거 아니야? 먹는 거 그거. 아니야. 정확히 기억합니다. 야유회 때 그 저랑 지민 씨랑 같이 등산 가위바위보 할 때 아이스크림. 나도 이거 같은데. 졌을 때. 오 디테일하다. 두 분이서 따로 계실 때. 네. 맞나? 아이스크림 가위바위보 대기에서 졌을 때. 과연 맞을지 한번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맞는 거 같은데.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나도 살짝. 정답은 이러롱. 맞아요? 슈가 형 맞네. 그래, 알아, 맞아. 이거는 슈가 형 목소리였어. 아 그래? 아 틀렸다 이번 거는. 슈가 형 목소리 형도 형 목소리 몰랐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슈가 형 저 선우에 한 번 내주시면 안 돼요? 맞네. 맞습니다. 슈가 형 맞구나. 네. 자, 정답은 눈치 게임에서 억울한 게 진게 억울했던 슈가 형이었습니다. 야. 오케이. 많이 억울해 보이네요. 자, 문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렛츠고. 나 이거 알아. 야유회에서 지민이가 창밖에서 까마귀 소리 내는 거. 오늘 왜 노래방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야. 까마귀 맞아. 까마귀 소리 맞아. 그래? 전혀 모르겠는데. 정답. 왜 다 야유회? 햄버린 소리. 확실해. 박지민의 까마귀 소리. 보여줘. 저 박지민 목소리 같지 않냐? 박지민 목소리 맞는데요? 지민 목소리 맞아.
진짜 까만 색을 내고 있었어. 진짜 까만 색을 내고 있어. 우리 같이. 진짜 되게 깜짝 안 똑같은 목소리 새가 있다. 이랬는데. 진짜. 내고 있어. 야, 우리 잘한다. 저때 저 소리를 왜 냈었던 거예요? 까마귀가 울었어요. 네, 따라한다고.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지민이 목소리 같은데. 여기네요. 아, 야유의 편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정답이. 자, 문제.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진영인데? 진영인데? 이건 누가 봐도 진영 목소리. 뭐야? 왜, 무슨 멜로디? 뭐예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 와예예야. 새로 작곡한 노래인가요? 샘플링에서 LA에서 BTS 뉴스를 진행하던 도중에 나온 소리라는데요. LA에서요? 네, 우리 그 페이클럽 나 앨범 나왔을 때 페이클럽 아 이거 형이 행진할 때 아니에요? 맞죠? 진행할 때 형이 아, 본인 어 맞아요. 제가 행진을 했어요? 네. 진영이 실수해서 당해서 제가요? 네. 제가 행진을 했다고요? 자 아. 멤버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따라하는 소리입니다. 어 힌트예요? 아. 그럼 진영이 누구를 따라하는 소리라는 건데? 누가 오 어, 하는 사람 아 그게 아 붕 아 지금 우리가 너무 아. 이 음에 심취해 있어요 여러분. 이 음 마음에 듭니다. 뭐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정답 뭐죠? 아, 정답 공개해보죠. 우리 팬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또. 정답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아우트로 티어. 티어. 순간 파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야? 아 이게 어디 파트를 따라한 거야? 순간 파트가 아니잖아. 아 이별은 내게 티어. 자. 이번엔 내게 T.A.O 이거구나. 자, 내게 T.A.O 원본을 한번 대충 들려주시죠. 이번엔 내게 T.A.O 자, 진영. 아, 재밌네요. 네, 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그거네요. 마지막 문제네요. 정말 어려웠네요. 네. 아, 어렵네. 제일 쉬웠던 문제는 뭐 첫 문제 아닌가요? 아, 첫 문제 쉬웠죠. 뭐 볼기 맞는 것도 쉬웠고요. 까마귀도 솔직히 쉬웠어요. 까마귀도 쉬웠어요. 네. 아, 아.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저희가 또 하나의 테스트가 남아 있어요. 네네. 저희가 스팟라이브를 종종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맞죠? 스팟라이브는 저희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요? 그냥 제 대본 읽으세요. 네, 아니야, 아니 자연스러워. 내 눈은 여길 보고 싶어. 근데 어떻게 여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자, 가야. 아,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셀카 각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저희 멤버들의 셀카력을 테스트해보러 갑니다. 셀카. 셀카요. 네, 팬 여러분들께 이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셀 각도가 필수인 만큼 음흠. 우리끼리 셀카 왕을 뽑아서 맞습니다. 그 멤버에게 이게 팁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셀카하면 우리 좋아요. 태형이 아닌가요? 그렇죠.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지금 벌써 잘 생겼어요. 제이 어제 레전드 셀카 나왔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세요. 아 그래? 자, 한 명씩 자. 카메라를 향해서 자신 있는 셀카 각도. 진짜 셀카 찍듯이 카메라를 잡아주세요. 빛이. 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잘 생겼어. 야 이거는 얼굴이 다 쉬워요. 하나, 둘, 셋, 찰칵. 아, 시간 그림자도 써, 안 돼. 아, 좋아. 오, 예, 야. Let's go, let's go. 오, 예, 야. 찰칵. 자, 정국. 자, 막둥이. 이 정도. 아, 귀여워요. 아, 귀엽습니다. 아, 램을 이제 고개 들어야 되는데. 뭐야. 강력합니다. RM 강력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 씨? 여러분, 턱을 당기셔야 됩니다. 뭐 떨어졌다. 아, 제이 어제 셀카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자. 자, 우리 셀카왕 그리고 제일 못 찍은 뽑아야 되는데. 네. 자, 셀카왕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셀카왕은 솔직히 비예요. 비. 아니, 비형 잘 찍어. 솔직히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이 친구의 셀카는 세금이 나면 1위는 네. 이유가 있다고. 그렇죠. 아닙니다. 아, 저는 딱 이 지금 찍었던 걸로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RM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RM 군. 뭐였죠?
자 그럼 우리 있어요. 우리 손가락 투표 그렇죠. 해볼래요? 자 손가락 투표. 하나 둘 셋 아래. 아렘의 아렘이 셀카 왕 됐습니다. 셀카. 아, 제가 아렘 형이 그 셀카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태형이는 어느 각도로 그냥 찍어도 잘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도전 끝에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그 과정을 많이 봤어요. 지금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전 아직도 못 찾았거든요. 아니야 팩트예요. 왜요? 아 그 과정을 많이 봤어요.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찍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 인정. 아 이건 정말 제 친구. 어, 네. 정말 에.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애들은 몰라. 어. 자 셀카왕 오늘의 셀카왕은 RM.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로 하죠. 오늘의 네. 셀카 제일 못 찍는 사람은 또 그 사람도 뽑아야 돼요. 어 맞네. 오늘의 셀카. 갑자기 찢지요. 완전 악어 냈어. 자 우리 셀카왕은 그러면 셀러폰 실제로 셀카를 찍는 것처럼. 셀러폰 어디 있죠? 네? 제가 아까 다 반납했습니다. 아, 네. 셀러폰을 들고 실제로 셀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네. 설명할게요. 자 설명해 주시죠. 여기 있구나. 자, 그날따라 이제 사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뭔가 근데 그날따라 약간 네. 좀 약간 내가 오늘따라 뭔가 나의 필에 차있으면 각도가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네. 어,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근데 오늘 뭔가 얼굴이 자신이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로 저도 그래. 네. 이게 아, 좋아요. 한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네. 한 45도로 올라가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남준이 진짜 좀 많이 찍는 편이기는 네. 이 장수가 좀 많은 편. 열심히 찍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저는 진짜 딱 두 장만 찍습니다. 두 장. 두 장이 많이 찍는다. 네. 그 중에서 한 장 올려요. 두 장 중에 한 장. 그렇죠. 그렇죠. 셀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 좋아요. 아, 여러분들 이거 셀카력 테스트래요. 네. 네. 셀카력을 테스트 진행해 본 소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앞으로도 셀카를 잘 찍어야겠네요. 뭐 합니까, 여러분들? 네. 남준이가 셀카를 제일 잘 찍는다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죠. 오. 뭐 솔직히 이건 뭐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인 네. 것 같아요. 하트 들어갈게요. 노력하는 사람. 아,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이제 스팟 라이브를 할 때 셀카 각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라이브 할 때 뭐 라이브 할 때 이 화면 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라이브잖아요. 일단 말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브죠. 조명. 보통 이제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아 조명 그렇죠. 아 호텔 조명이 되게 어두워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개그 칠 거 한 두 개 정도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어? 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지금 생각 못했어요. 아, 아 라이브인데 네. 지금 준비를 안 했어요. 아 라이브인데 맞아 라이브인데 준비를 안 했다고? 아 두 개 정도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오늘 안 했다. 이거. 저는 팀원들이 커버 쳐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체로 할 때는 준비 안 합니다. 예예 한번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터지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끼리만 너무 신난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보고 계신 아미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죠? 아 그럼요. 자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트로피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행복한 시간 만들어봐요 여러분. 네 저희는 금방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세요. 그만 돌아갈게요. 안녕. 야하, 안녕. 왜 뛰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대구에서 왔어요.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아미와 함께 리멤버 파티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3년 연속 글로벌 V 라이브 탑 10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희가 3년 넘게 V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특히나 작년에 전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있었던 만큼 정말 자주 V 라이브를 켰었거든요.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실래요? 보시죠. 보시죠. 네. 빌보드. 아, 그쵸. 저거는 이제 저희가 빌보드에서 빼잉업 300분이었죠? 아, 예. 와, 저때 저 진짜 머리 많이 길렀었네. 와, 저때도 거의 진짜 장발이다. 그니까. 아, 저희가 라지몰랄라. 네. 존슨의 라지몰랄라.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자, 자, 보세요. 이거 나오죠. 진짜 웃기다고. 토니 몬타나? 오. 까르보나라. 라지몬달라.
정말 팬들만 라디벌라라 라디벌라라 맞춘 게 너무 신기해요. 라디벌라라 내 표정 왜 저래? 라디벌라라 때리고 싶네. 야 진영 천재야 진짜. 아 이게 맞춘 게 더 신기한 거야 이거는. 근데 입 모양이 까르보나라였어요. 아, 입 모양은 까르보나라였어. 아차산이죠 저건. 아, 야, 저 진짜 이때. 알죠 이거 진영이 떡국 해준 편이잖아요. 아차산 한번 다시 가야 되는데. 조심하자. 아. 어, 사람은 말해 조심하자.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조심합시다. 네. 되게 추웠나 봐요. 맞아요. 아 진짜 추웠어요. 아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 네 맞아요. 제, 좋았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렇죠. 정상까지 가는 그런 맛이죠. 네. 정상까지 안 갔습니다. 진영이 또 아차산을 봤어요. 네. 상무 요리하는 거? 아차산 가차는 네. 15분이면 등반하지 않아요? 중간에 팔각적으로 꺾었어요. 30분이면 올라. 좀 감동하는 거 네. 아 진영이 이제 떡국을 해줬네. 떡국. 와 심지어 등산 가기 2시간 전에 일어났었구나. 그러니까 본인 벌칙 아니에요? 본인 벌칙? 야 근데 저게 벌써 언제죠? 이게 바로 감동란이란 단어.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2년이 됐다고. 아 2년은 아닌 것 같아. 아 진영아 다시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아 별말씀을요. 저 3월 방송이었어요. 아 작년 3월 방송이래 딱 1년 됐네요. 지금 일기장 있는 사람. 2월 이거 파란 마을. 왜냐면 파란 마을. 이때 화 많이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몰아갔죠. 그렇죠. 저때 뭐 막 차단했었어. 여기 우리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이때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때 남준 형이랑 진영 덕분에 되게 재밌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둘이 싸웠어. 내 꽃이가 탔어. 오늘의 중요한 일, 꽃에 물 주기.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요? 비 오는 날 꽃에 물 줘? 저 요즘 꽃에 물 주는데 침이 들였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남자. 비 오는 날에도? 네. 저때 제가 지령을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범인인가 지령을. 그치, 저때. 지령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레전드 팬이셔. 일기장만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기장 찾았었는데. 난 일기장 눈앞에서 못 찾았어. 저때 어려웠어, 나는 좀 게임이. 나도 진영 되게 착해 보인다 진짜 설명하고 지금 보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난 줄 알았어. 뭐야 아직 도 왜 두 명밖에 없어. 아니에요. 아 봐봐 누구야 이거 진영이잖아 진영. 너잖아 누가 봐도. 나 아니라니까. 아니 날 계속 속이더라고. 근데 끝나도 몰랐어요. 아 이때 진짜 진영 표정 봐. 아 저때 진영 왜 있었던 거야? 그냥 탄 거야? 거. 아, 나도 그냥 탄 거예요. 재밌게 탈라고. 너 작은 거 요만하고! 아 저 때는 이미 윤경이랑 저는 혼이 나가 있었어요. 다시 타고 싶다. 아 나는 누리기 같아 싫어. 윤경 진짜 괴로워 보여. 아 패스. 너무 높아. 아 박지민 이때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민영한테 뭐라고 해놓고 소리 지르고. 용아저아 전설의 편이죠. 아 그거 불안한데. 불안했습니다. 누가 애기하던가. 저때 우리 진짜 운동 못했어. 아 불안해. 진짜 다 못하더라 저 때는. 아 불안해. 모르겠어. 나 이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야 얘 스파이네. 스파이 찾았다. 달려라. 아 씨. 나 이제 태영이 씨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좋았어. 달려라 방탄도. 근데 기억이 나네요. 그 라임이 너무 기억이 나서.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저때 아마도 우리 활동 들어가기 전에 찍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팽럽 들어가기 전에. 슬슬 머리가 돼. 아 진짜요? 그때예요? 팽럽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춤을 되돌아본다. 왜냐면 그때 매직샵이 나오기 전이었거든. 아 그래요? 너무 힘들대. 필름이잖아 이거.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아 막걸리. 이거 우리 이제 그거. 몰타. 몰타 가기 전에. 맞아 맞아. 직전 아니야 직전. 아 이제 좀 아 나 진짜 너무 과음했어. 말타 뭐 말타 엠마 이거 근데 말 몰타가 말타지 않았나? 아니 저는 나 처음 듣는다. 몰라 몰라 이게 아 기억나죠. 이날 제가 집에 기어 들어갔어요. 전설의 그날이죠. 아 전설의 그날. 그러니까 다음날 차 탄 사람들이 다 항의했어요. 기어 들어가서 다행이다. 아 정우 씨 안녕하세요. 아 지민 형 때문에 아유 어장 어 뭐 미국
그래, Big Love Comeback. 유명 씨였던 거지. 일본 단. 얘기가 많이 나왔던 아웃트로. 아, 기어 들어갔던 게 왜 이렇게. 아, 또 나오네요. 이거는 내게 어디 저게 어떻게 이게 되냐? 서우하면서 원래 듣는 게 해석에 막힌 거죠, 음악은. 아, 맞다. 이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한 명씩 다 그 미션 있었잖아요. 아, 맞다. 난 코만지는 거. 난 물 뱉는 거. 여기 빠르게 넘어가네. 이건 언제지? 이게 몰타 아니야? 이거 몰타. 아, 몰타 전에. 몰타를 했던 이제 브이라 그때 이제 그. 아이 그 똑같은 날이네요. 똑같은 날. 똑같은 날. 고비야 한 거 신났다고. 나 진짜 너무 신났어. 그냥 스팟라이브. 아이. 좋았지 이때. 태영이가 중간에서 제일 웃겼을 거야. 점점 시행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야 이게 언젠가 싶다. 야 좋았어. 5초 뒤에 끝난답니다. 또 이런 추억들이 재밌습니다. 네 와우 네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리멤버 파티 VCR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뭐 지금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들. 뭐 있었나요? 뭐 아까 뭐 정국이 네 굉장히 네 치여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있나요? 야유의 편이 굉장히 아 진짜 많이 아 저 재밌었죠. 저희끼리 정말 소풍 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피곤했거든요. 야유 진짜 웃겼어. 그렇죠. 네. 근데 뭘 진짜 많이 했어. 맞아. 그러니까 그 족구랑 그 테니 배드민턴은 잊을 수가 없어 진짜. 그때 진짜 웃겼어요. 저는 막걸리 마신 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한잔하는 게 너무 좋아. 아 저도 우리 최근에도 한잔 했었잖아요. 아, 너무 좋았죠. 아 맞아요 그거. 아, VCR에 관련된 이야기죠. 최근 근황을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분 말고. 그러니까요. 네, 잘 못 VCR 관련된 이야기. 비하인드가 있었나요 이 촬영 뒤에? 아 예, 비하인드요. 비하인드 뭐가 있었어요? 비하인드 아우. 정국이가 집에 누워 들어갔습니다. 야 들어가서 다행이야. 아 그것도 많이 순회한 거예요. 아. 네. 네 아무튼 다른 거. 자, 네. 다른 뭐 있어요? 다른 거. 야유의 야유의 비하인드 있었나요? 야유의 네. 비하인드 그날 다들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때는 다들 좀 약간 피곤했었어. 근데 그때 저희가 촬영을 다 끝마치고 나서 아 이거는 좀 많이 나오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원래 2회 분량이었는데 3회 제작진들이 딱 보고 어 요거는 4회로 내도 되겠다. 저희도 하면서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거웠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피곤해서 중간 중간에 방에서 자고 이런 거 기억나요? 아, 맞아요. 네. 이 노래는 제일 힘든 날인가요 보면? 자다가 나와서 우리 볼기짝 본 맞는 거 본 거잖아. 자다가 나와서 본 거잖아. 네. 네 이렇게 이제 되짚어보. 자연스럽게. 네. 네. 아, 진짜 자연스럽게. 갑자기? 네 이렇게 되짚어보니까 아 왜 일기를 쓰는지 알게 이해가 좀 되는 거 같네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싶기도 하고. 7년 차 맞죠? 다음은 당신. 네 우리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싶기도 하고요. 네. 아, 맞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네. 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저희는 영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진짜로 좋다. 그래 영상이 좋아요. 평소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저희는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도 행복한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I will continue with another award for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V Live throughout the year. It's BTS's third award. Third award. 2019 Global V Live Top 10 Best Channel is a prize awarded to the winners selected by Global Fan Vote among the channels that recorded a certain number of followers. 좋은 말이죠? For the first time in V Live, BTS has become a standalone candidate, recording 10 million followers.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award. 자, 황태수입니다. 나옵니다. 자, 박수. 반대. 지금 상 몇 개째예요? 3개째예요. 아, 벌써 3개째입니다, 여러분. 자, 3번과 BTS 이 부문. 다다다다다다. 3번 팔로우 상입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우리 지민 씨가 개봉을 해주시죠. Best. 아 근데 이거 진짜 트로피 잘 만들었다. 생각보다 빼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봐줘요. 지민 씨 그거. 오. 자. 정우 씨.
Best Channel BTS. BTS. 자 여러분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채널입니다. 네. 어떤 기분이세요? 이 베스트 채널 받은 이 느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V앱은 참 방탄소년단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도 이제 성공을 점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V앱도 이제 방탄과 함께 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함께 컸죠. 네, 처음에 V앱이 런칭됐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홍보 영상을 찍고 했던 게 막 기억이 나는데 그 누구도 점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죠. 저희 V앱 덕분에 많이 컸죠. 그죠. 저희 방탄소년단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V라이브에서 이 베스트 채널이 됐다는 거는 참 같이 커왔구나. 같이 커왔구나. 그 TV를 보면은 베스트 사람마다 베스트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의 V앱 안에서 베스트 채널이 됐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이 집에서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이 채널을 위해서 TV 하나 했다가 얼마나 많은 쟁탈전이 벌어집니까? 아, 맞습니다. 아빠 소파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딱 옆에 가서 리버스 틀려 그러면 아빠 안 잔다. 바로 나와. 그런데 그 정말 그 수백 개 채널 중에서 베스트 채널. 이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야, 잘 봤다 둘이. BTS 여러분 정말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하지만 저희가 또 제일 기대하고 있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어떤 상이죠? 자, 성우님 들려주세요. Congratulations again. Oh, yeah. Next, I will proceed to the final award category. 2019 Global VLive Top 10. Artist Top 10 is a prize awarded to only 10 teams selected by Global Fan Vote among the top 20 artists who have actively engaged in VLive in 2018. This means that BTS has achieved the record of quadruple crowns in Global VLive Top 10. Wow. 야, 이거 정말 3년 연속. 어, 컬링, 어, 컬링, 어. 자, 올라왔어요. 여러분. 자. 오, 와우. 야 이게 야, 이게 약간 대상 같은 대상 이게 정말 중요한 상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떤 상이죠? 이게 바로 이 글로벌 팬 투표로 진행됐던 와우 제일 중요한 상이네요. 팬분들이 주셨던 Artist Top 10. 아하 Top 10 안에 3년 연속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아 진짜입니다. 사관하는 입니다.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다른 분들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년 형이 이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3년 연속 받았잖아요. 한 번 받는 것도 어렵지만 물론 3년 연속 이렇게 꾸준히 받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투표해 주셨다는 거에 정말 또 감사를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저희가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저희 팬분들이 다 도와주셨기 덕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자, 그럼 진 씨, 생방인데 올해 하고 싶은 브이라이브 있습니까? 올해 하고 싶은 브이라이브. 아, 올해는 이런 브이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두 달 전에 추진했던 게 있어요. 아, 어떤 거요? 방시혁 PD님과 이진. 와.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나도 PD님 뭐예요? 뭐 있습니까? 그 자전거 타고. 부산 갔다 오기. 야. 야. 누가 찍어주죠? TV 보는 사나이가 되고 싶군요. 여러분 뭐 어디까지나 뭐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한다라는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막 그런 거 이 친구 그런 거 해보고 싶네요. 야. 네 어떤 거요? 인간 투선을 타고 우주로 한번 가는. 뭐요? 뭐요? 투선 나왔습니다. 우주선. 인간 투선 타고 우주로 가는. 여러분들 스카이 다이빙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카이 다이빙 하기 전에 우리 시팅 하면 어떨까요? 오케이. 자리에 앉아주길 바랍니다. 네. 자. 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라이브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이 김태형 씨가 약속하셨던 라이브가 있습니다. 어 뭐죠? 제가요? 한이와 함께 춤을. 아 연탄 씨와 함께 V라이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하시지 않으셨어요?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아 보고 싶었던 V라이브가 있습니다. 바로 홀리와 함께 춤을.
갑자기 야, 야 여기 언제 산다. 슈가 형이 아직 홀리와 V 라이브를 하지 않았어. 아, 태세전이 아, 장난 아니에요. 언제 한번 어, 우리 느낌이죠? 언제 한번 개모임 하시죠? 아, 네, 아, 홀리가 그 약간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네. 가능할지 모르겠다.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V 라이브를 이번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5번 더 스트릿도 있었고요. 예, 예. 네, 뭐 지진 정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라이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 많은 라이브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본인도 꼭. 아, 저는 예, 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네. 옛날에 했던 그 RM의 그 영어 교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 교실은 아, 그거 그 레슨생이 없습니다. 네, 모두들 레슨생이 없나? 레슨생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 저희 도망갔어요. 네, 오. 모두들 이제 한국어를 더 배우겠다고 네. 네. 이제 영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레슨생 누구였죠? 레슨생 아, 그 저요. 네, B 씨랑 네, 둘 다 도망갔고.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네 개의 여러분, 야, 먼저 있구나. 예, 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네, 저의 대본을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글로벌 V 탑 10에서 네 개의 트로피를 받은 건 저희가 최초로 생각나는 건데 그만큼 아미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슈가 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트로피를 받게 된 건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자축 겸 서로를 토닥여주는 의미로 셀프 시상을 해보려고. 셀프 시상. 네. 와. 그동안 많은 시상식을 참여했었지만 우리 멤버들을 위한 맞춤형 시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끼리 트로피까지는 못 주더라도 상장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 쓴 상장도 하나씩 나눠봤지만 네.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자, 그럼 상장을 서로에게 주는 상이죠. 네네, 맞습니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에게 주면 약간 민망하니까 네. 이제 서로에게 다른 사람 각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줍시다. 아, 오른쪽 멤버로 이렇게 주는 거 어때요? 아 이렇게요.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이 옆에 있는 멤버는 너무 많이 줬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각자 주고 싶은. 예. 네. 그럼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 더 노력해야 돼. 못 받은 사람은 2019년 노력해야 돼. 마음이 아프지만 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아, 어쩔 수 없이 뭐. 자기가 자기를 하게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네. 각자 자기 건담.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 한단 말이야. 오빠 이거 잔대. 지영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각자 보낸 거 안 하고 바꾸자. 아, 마이크 찾네.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찾네. 자, 다들 적고 있죠? 네. 잠시만. 아, 뭐가 좋지? 예, 빠르게 진행. 빠르게 진행하다 한다. 바로. 빠르게. 야, 빠르게 빨리 머리를 굽히세요. 예, 빠르게 진행하다. 되게 급하신가봐요. 아까 네. 예, 대본 또 막 지나서 넘어가고. 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아. 아 뭐지? 아씨,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들 열심히 쓴다. 자, 다 썼습니다. 네, 다 썼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어우, 이거 잉크 냄새가 진하네. 새 건가 보다. 네. 네. 오디오가 네. 비어서 무슨 말을 다 해봤어요. 네. 자, 잉크 다 채웠습니다. 얘기하고 있네요, 네. 자, 이 일에 몰두한 모습. 아, 슈가 형의 네. 저 가사를 쓰는 네. 저 모습.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자.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뭐 각종 드립의 향연이 될 것 같았지만 네. 저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네. 상장 상상 네 상상 상상입니다 상상 네 상상 이름 김석진 오 말 그대로 높은 상입니다 높은 상 오 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다음 찐 상장 반으로 접어서 카메라 쪽으로 같이 보이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라는, 네 그게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 씨 네 아 다행이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윤기 씨를 안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안 했어요 아, 자 아, 다 했다 상황 정리상 김남준 오 매번 말할 때마다 정리를 잘해줍니다 옅다 받아라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 방 정리나 잘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다음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아, 그 다음 제가 받았으니까 제가 할게요. 오케이. 네. 저는, 이게 교환이 돼버렸네요. 자, 상 이름. 환상. 와우! 이름, 찐!
당신의 얼굴은 너무 환상이므로 이상을 드림. 오, 이관왕이에요. 야, 이관왕이에요. 이관왕이에요 지금. 환상, 상상, 이관왕이에요 지금. 지금. BTS가 4관왕인데 이제. 환상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호. 자, 저는 뭐 간단합니다. 관상. 은근히 수고했상. 이상은 귀찮은 척하면서도 잘 이끌어주는 또 은근히 열심히 하는 슈가 형에게 드립니다. 아, 아, 못 말 줄 알았네. 진짜. 은근히 수고했상. 네. 아, 네. MC를 많이 한 보람네요. 좋아요. 아주 귀여운 상입니다. 네. 자, 그다음 누군가요?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미소상. 네. 2018년 V라이브와 달려라 방탄에서 이쁘고 보는 사람까지 흐뭇할 정도로 멤버와 많은 아미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오, 이와 같은 상을 수여한다. 박지민. 오. 미소상 받았어요. 미소상, 야 미소상 이름 예쁘네요. 야, 오 좋아요. 지민 씨 발표해 주시죠. 자 지민. MC상 위기연을 라이브 방송의 MC뿐만 네, 아니라 네. 방탄소년단의 MC로서 방탄소년단의 앞길을 훌륭하게 열어주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RM. 오. 네. 자 지금 영광입니다. 지라 MC 내가 제일 많은 사람 이관아 이관아. 진영 그리고 우리. 아 찌, 아. 어?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제 이름 뭐죠? 아, RM. 네. 제가 주는 상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어, 진짜요? 네. 자, 과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포기하겠습니다. 네. 자, 아, 누구일지 궁금하네요. 상, 중, 하, 중, 상. 상 제목인가요? 네, 상, 중, 하, 중, 상. 상, 중, 하, 중, 상. 상, 중, 하, 중, 상. RM씨입니다. 아, 형님, 안타까워요. 오늘 재밌었다. 상. 자, 네. 5만 원 상을 받았어요. MC상, 네. 상황 정리상, 그리고 상중하중상까지. 아, 거꾸로 해도 상중하중상이에요. 어, 거꾸로 해도 상중하중상. 상중하중상. 어, 수고했어요. 네. 아, 우리 RM 친구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니, 상 쳐줘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같이 해주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재욱 씨의 멘트.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네, 민망한데 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이지만 그래도 이 상장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만 또 상을 받을 수는 없죠. 아, 맞습니다. 네,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아미들을 위한 상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뭐. 누가 만들어 만든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상. 대표로 우리 누가 한 명 작성을 해 주세요. 뭐, 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대상을 팬이, 받은 팬이, RM 씨가 팬이, 네. 어떤 상이 좋을까요? 우리 아미에게 주는 상. 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고답게 최고의 상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게 있을지. 그렇죠. 자,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의 치명상. 아, 그런 건 좀 약하지 않나? 오케이, 후보 1. 내 마음의 치명상. 내 마음의 치명상. 내 마음의 치명상. 우리 마음보다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아미상 어때요? 아미상. 아미상? 예, 아, 좀 더 착한. 아미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 그냥. 상인 거야. 상인 거야 그냥. 예를 들면 또 다른 막 엄청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그 또 팬덤이 생겨. 그러면 이제 아미상을 주는 거야. 저도 후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형이는 최고 팬상. 오케이. 아, 네. 아, 네. 자. 제 생각에는 아미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미상 좋네요. 오스카, 아미. 오스카상 뭐 이런 건 거지. 그 이름 아미상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큰 의미지 않습니까? 아미, 아미상. 오. 그럼 전 제가 상 받으면 진상. 네. 진상?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최고의 진상. 우리가 또 이제 아미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매일 서로 보고 싶잖아요. 네. 매일 보고 싶상. 아, 이미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한 좀 늦으셨어요. 자, 매일 보고 싶다. 이제 오셨어요. 아, 예. 발음이 좀 그런. 아 좋습니다. 오늘부터 발표해 주시죠. 오늘부터 제 1회 네 아미상 아미상 한세기 수상식이 네, 네. 주최됩니다. 자 수상 대상입니다. 야하 대상 아미상 이름 아미 야하 귀하는 이름 자체만으로 이 세상과 방탄소년단의 크나큰 빛이 되어주므로 이 상을 제정하고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전달해드립니다. 자, 저희 나가서 아미에게 상을 주세요. 아미에게 깜찍한 부분과 함께. 항상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받기만 했었는데 이 상장으로 이 저희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네. 네.
야. 네, 처음 브이라이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3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탑10이 될 줄 몰랐는데 정국 씨, 그렇죠? 네. 언젠가 또 오늘 이 순간을 떠올리는 날이 또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사실 원래 멘트가 정국이 거였는데 안 하겠네, 제가 했는데 그 다음 멘트 전해요, 네. 지금 우리 기억할 수 있는 타임캡슐을 좋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대 앞쪽에 폴라로이드와 펜을 받아서 우리 한번 그건 안 읽어도 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아, 오늘 프롬 담당자님이랑 참 안 맞네요, 네. 자, 이거 되게 좋다. 네. 자 이거 켜져 있는 각자 한 번씩 아 이거 펜을 봐서 받아서 사진을 찍고 네. 일단 쓰면 됩니다. 적는 거네. 자 바로 찍어주세요. 지민 씨 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타임캡슐. 자 이거 그냥 한 명씩 찍어야 돼요? 아니면 네, 한 번씩 찍으면 아 절 찍으려고요? 네. 아. 자 비영 찍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찍으면 네, 같이 이제 뭐야? 찍고 싶은 걸 찍으면 돼요. 네. 한 명씩 찍어주세요, 비영 씨. 되나? 제가 여기 봐야겠어요? 아 그렇네요. 한 명씩 찍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한 명을 찍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본인이 찍고 싶은 걸 찍으면 그렇죠. 돼요. 아 오케이 뭔지 알겠어. 지민이의 사진에 제가 담겼습니다. 오 좋아요. 지민이 이제 안 나오게. 자 어떻게 해요? 자 한 명씩 빨리 찍어보세요. 한 명씩 한 장씩 찍으시면 돼요. 오늘 수고한 모니터 스피커 수강 얼굴 띄워주세요. 아씨 근데 카메라 크다. 저는 우리 멤버들을 담겠습니다. 어 좋아요. 포커스가 머리카락이 와 있는데. 아 우리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재욱 씨 안 찍혔어요. 괜찮아요. 그럼 또 제가 자.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야 아, 이거 형 찍었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 예. 네. 자 다음 찍으세요. 자. 자. 그 끄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앞모습만큼 기억될 게 바로 우리의 뒷모습. 아 저 뒷모습 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뒷모습 이거 어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잖아. 뒷모습. 아, 뒷모습.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켜드릴게요. 켰다. 어 좋아. 그럼 저는 꼭 이럴 때 한 명씩 뒤에 돌아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네요. 바로 저는 아미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좋죠. 아미상. 지민 씨 고마워요. 내 사진 찍어주다니. 그러니까 망했어요. 나 근데 사진 어디 갔냐? 나 이거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 이거 안 보고 찍은 거냐? 실수했어요. 안 보고 찍었어요? 어. 찍었습니까? 찍었어요. 이거 카메라. 와 이건 뭐? 아니 안 보여. 화면이. 아 뭔 소리? 왜? 안 보고 찍었대요. 그냥 찍었대요. 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냐? 아니에요. 자 그럼 저는. 가만히 냅둬요. 자 우리 정국 씨는 뭐? 여기 있어요. 어 뭐야? 두 개 찍으세요. 어 두 개. 아니 하나. 아니 이제 정국이만 찍으면 돼요. 자 정국 씨 마지막으로 아 본인의 얼굴과 이렇게 같이 셀카. 정국 씨 근데. 그 등 돌리면은 정우 씨의 아름다운 미모가 안 보입니다. 셀카 어떻습니까? 아 이게 셀카가 돼요? 정우 씨 머리 뒤에 은박지 있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셀카 한번 찍자. 그래. 자 모여봐. 마지막 정국이로 해서 될라나? 자 너 된다. 될까 과연? 된다. 자 일로 오겠습니다. 된다. 자, 최대한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나 네. 과연 나올지 궁금해.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찍은 사진에 뭔가 기억날 네. 만한 멘트를 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어 아니다 다 나왔다 다행이다. 자 저희가 이거 멘트를 쓰고 여기 안에다가 타임캡슐로 넣으면 되거든요. 타임캡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20년 뒤에 다시 이걸 열어볼 거예요. 어 지금 잘 나왔네. 브이라이브 한 23주년 하고 있겠네요. 네 그죠. 뭐 형이에요? 랩몰 빈자리에 본인 그림. 자 다 쓰신 사람은 여기 열어두겠으니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사진이 나오면 아니 몇 명 안 났는데? 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 내려서 한명 없어요? 슈가 형이 없어. 슈가 형 없어. 슈가 그려주세요 빨리. 오케이 나 그려줘. 자 사진 공개해주세요. 지민 씨 먼저. 제 사진 찍었죠? 두고 봐라 제이홉. 잘생겼네 제이홉. 네. 자, 아, 그다음 남준 씨 네, 넣으시고요. 아 예, 슈가 네. 먼저 하세요. 2039년에 봐요라는 멘트. 2039년? 20년 뒤에 개봉한대요. 오. 20년 뒤에 개봉한대요. 몇 살이야? 나 46이니? 에헴, 나이 얘기하지 맙시다. 에헴. 네, 알겠습니다. 자, 제 사진입니다. 47이면 훗날 기억될 그들의 멋진 뒷모습. 저는 없죠. 네. 아, 지민 씨 잘 나왔어요. 네. 이거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사진입니다. 네, 내가 없죠 여기. 제가 방금 G랑 N을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김태휴가 되는데. 우리 멤버 오늘도 수고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저기 앞에 나가면 조명이 되게 안 받는다. 여기 있어야 돼? 맞죠 이거. G! G!
Let's go, Jin. 저는 아미상을 찍었습니다. 아미상 최고. 제 1회 아미상입니다. 아 그냥 김태형 말고. 자, 나 맞아, 정국 씨. 자, 저는 단체 사진 찍었는데 슈가 형과 허비 형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지금 위로 왔어. 보십니까?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자, 아미와 함께 영원히.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V. 네, 저는 슈가 형이 사진 찍어준 건데 저는 이거를. 오. 어, 뭐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게 오, 야 근데 되게 느낌 있다. 어, 근데 잘 나왔다. 어, 되게 느낌 있는데. 클로즈업으로 찍었는데 지금 철자 틀려서 그렇게 다 끊어. 김 뒤엔 뭔가요? 아닙니다. 제가 김태형을 지우려다가 김태형이 너무 길어서 네. 김 위로 했습니다. 자. 자,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뽑겠습니다. 땡. 오. 오. 슈가 형이 20년 뒤에 열어본다고 했는데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자, 그날을 기대해 보죠, 뭐.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왠지 성우가 나와야 될 Congratulations to BTS for receiving awards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n artist who no longer needs a description, please sign autographs to cherish the special moment today. 아, 사인. 슈퍼, 또 오늘 애장식 해주세요. 사인, 자,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저는 까만색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아, 있어요?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각자 자기의 뭐 밑에 하든 위에 하든 이 믹살 탄두로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서로 막 훔쳐가고 있는 거. 재밌게 하시죠. 팩 들어있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생겼네요, 타임캡슐이. 약간 인피니티 스톤 막 이런 거. 자, 인피니티 스톤을 저기다 넣으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네, 다시. 아, 지민이 또 꿈이죠? 아, 지민 씨도 데코가 네. 역시 미적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좋아요. 이게 뭘까? 흑백으로 보니까 잘생겼네. 형 컬러도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소장용. 아, 좋아요. 자, 사진 좀 찍어보자. 오, 깨알 포토. 이거 또 남겨놔야 또. 자, 또 언제? 자, 지금이 또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야, 좋네. 사인 받친 분은 자리에 앉아. 자, 마지막, 정국이. 정국이. 정국 씨,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인 받친 분은 자기 자. 자, 아미 여러분, 이게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크게. 여러분, 뭐 부수지 말고 좀 앉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요. 아미 여러분, 이게 오케이, 제일 생방입니다. 생방이에요. 생방이에요. 오케이. 생방이고 누나 다 알고 있어요. 생방인 거 어떻게 증명하죠? 자, 여러분. 생방.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지금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자, 4시 네. 1분? 4시 1분이라고 합니다. 4시 1분입니다. 11분이야, 11분. 4시 11분이에요. 11분이요? 2019년 2월 26일. 네, 자, 저희가 상을 받고 또 여러분들께 드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올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정말 거대한 사랑과 또 응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네.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그런 명칭에 맞게 열심히 멋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되게 좀 재밌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의 이런 사랑과 감사함은 정말 진심이니까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2019년의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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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가이! 바이 가이! I know what I am! 여러분 여기 개인 있는데 이거 봐봐요. 한번 센 소리 하세요. I am! 이거 로봇 뜨거워요? 로봇 뜨거워요? Yeah, yeah, yeah. Hey, cheers! Let's go!